너는 야, 네가 왜 나 만나러 오냐? 설마. 그럼 우리 집에 왜 왔냐? 뭐 꽃 찾으러 왔겠냐? 나도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 여기? 여기? 아 그래. 야 그럼 너 어디? 설마. 그 시절 내가 극혐했다 소녀. 그 시절 내가 멱살 잡고 싶던 소녀. 안녕하십니까. 닥터 슬럼프 드라마 연출을 맡은 오연종이라고 합니다.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소통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정우 역할의 박형식입니다. 오랜만에 로코하는데 굉장히 설레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우리 다치지 말고 항상 재미있게 잘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역할의 박진입니다. 정우와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만에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데 현장에서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빈대영 역할의 안녕하세요. 이국만 역할의 봉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타고난 공부 대가리로 전교 1등, 지역 1등, 전국 1등까지 해버린 나 자신. 너 나 여자로 보는 거야? 야 대, 일로 와. 이만 당장 갖고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슬럼프에서 성형외과 의사 여정우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정우는 늘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성형외과 의사에서 한순간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뭐 좀 유치하긴 해도 나쁜 짓 하고 뻔뻔하게 여기 놈은 아니니까. 뭐야 그 표정은. 정우가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없었어? 밤새도록 논문 읽고 싶긴 했어. 아주 미친 듯이. 와 진짜 미쳤네. 왜? 나 논문 읽는 거 되게 좋아해. 막 논문 읽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닥터 슬럼프에서 남한의 역할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하늘이는 매사에 굉장히 열정적인, 공부도 열심히, 본인의 일도 굉장히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오던 친구인데요. 한순간에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들에 번아웃이 오면서 굉장히 슬럼프를 겪는 친구예요. 내가 원했던 그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굉장히 회복하고 치유해 가는 인물입니다.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 그러던지 뭐. 하늘이가 과연 이 번아웃과 슬럼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아 참 나랑 극복해 가는 방법도 약간 비슷하구나 라는 것도 보시면서 느끼시는 그런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예요? 무섭게 왜 때로 몰려왔어요? 아직 12시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예약된 게 없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알고 있어요. 물 그리고 알려준다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닥터 슬럼프에서 빈대영 역할을 맡은 윤박이라고 합니다. 빈대영이라는 인물은 이제 여정우 정우의 대학 동기이자 형이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제 폼생폼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관심을 좀 요구하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또 정이 많고 살가운 그런 인물입니다. 싱글 대디로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 두 부녀가 어떤 인물들을 만나서 어떻게 다시 성장하고 화목해지는지 그것을 봐주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가 웬일로 이 밤에 불러내나 싶었는데 그 원수처럼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좋아하게 된 스토리 아니야? 아니거든. 그럼 전화로 얘기하면 왜 그걸 뭐하러 나오겠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닥터 슬럼프에서 이홍란 역할을 맡은 배우 공성아입니다.
저는 하늘이와 전공의 시절을 같이 보낸 대학 동기이자 베스트 프렌드고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을 하는 의사입니다. 약간 털털하기도 하고 명랑하기도 하고 가끔은 또 좀 허당미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왜? 많이 심심해? 하늘의 베프로서 하늘이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로서 그리고 또 의사로서 싱글맘인 홍란이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그 부분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딩 너무 즐겁고 굉장히 또 설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촬영이 더 기대가 되는 리딩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양아치가 간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들어간 여자애한테 한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내 조카였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현장에 오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했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요.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대본 리딩 해보니까 저희 대본이 참 한술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현장인 것 같아요. 항상 첫 대본 리딩 현장이 제일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로운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감독님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좋은 촬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다시 말해봐. 요즘 질투하는 거지? 응? 사실 부럽지? 뭐가 부러워? 난 줬던 저식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난 그 저식이 부러운 걸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제가 런칭한 마스크팩 입고 49,900원짜리? 난 또 절대 안 살 거고 다음 주 아니 형님에 나오는데 본방에서 절대 안 할 거야. 대본을 혼자서 리딩만 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배우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연기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하모니를 보니까 되게 많이 설레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란이 캐릭터가 이제 막 살아가지고 숨쉬기 시작한 것 같아서 책임감도 들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세요. 내 견갑골. 주여자가 먹비로 했나 봐. 여러분의 슬럼프는 언제셨나요? 혹시 지금이 슬럼프라고 생각하시나요? JTBC 닥터 슬럼프와 JTBC 닥터 슬럼프와 함께해 주세요.